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와로티 김어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어중씨의 공식 팬카페 트와로티 고향 아리스가 지난달 30일 월드비전 경기 북부지역 본부를 찾아 아프리카 식수펌프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깨끗한 물이 없는 국가에 식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식수펌프의 경우 식수원을 발견해 미생물 및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증되면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식수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6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와 염소처리를 하며 최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수월하게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트바로티 고향 아리스는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 오염된 물이라도 얻으려고 장거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라며 이 후원금이 마른 목을 적셔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어쩜 아리스 분들조차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조차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비전 경기북부지역 본부 본부장은 전달받은 성금은 아프리카 아동들의 식수난 해결과 수질오염으로 오는 질병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귀한 시간과 후원금을 전달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향 아리스는 지난해에도 고향시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아리스 분들 굉장하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어중씨가 교복 훈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이원픽은 지난달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교복이 찰떡처럼 어울리는 스타 1픽은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김어중씨가 100만 표 가까이 얻으며 2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김어중씨는 JTBC 아는 형님을 통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방송에서 김어중씨는 교복을 입은 채 네순도르마를 부르며 고교 시절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호중님 늘 최고 최고 세계 무대로 비상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기다리는 맛도 행복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기다리는 것조차 행복하다니, 야, 이건 찐팬이 맞습니다. 다음은 킴조이스님의 댓글입니다. 울 호중별님, 자랑스러운 우리 가수 별님 만나서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트롯을 좋아한 적 없는 나에게 호중님이 다가와 주셔서 감사해요. 울 별님이 트롯을 부르면 남다르답니다. 김호중 가수에게 푹 빠졌답니다. 이젠 행복합니다. 울 별님 늘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빈채로,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희님의 댓글입니다. 호중님은 노래할 때 그 모습 진정으로 가슴 와닿게 진정으로 부르는 노래에는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순박한 웃음, 사람은 얼굴에 인성이 다 나타납니다. 앞으로 호중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호중님 늘 사랑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윙이님의 댓글입니다. 정말 호중님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납니다. 분명 군 복무 중인데 홈쇼핑에서 호중님 얼굴과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가끔 9시 내 고향에서 살겠소 노래도 흘러나오고 얼마 전 SBS 주영진 뉴스에서는 할머니 노래도 들었습니다. 그냥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TV에서 별님을 꽤나 자주 보는 듯한데요. 이게 모두 다 아리스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어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김어중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